네, 이제 마지막 곡 했으니까 마지막 다음 곡 앵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해보지 마세요. 이게 뭐랄까, 공연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, 공연 마지막 곡이라고, 정말 마지막 곡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정말 앵콜을 할까 막 의심의 눈초리로 퇴장을 하고, 사람들은 또 의무감에 앵콜을 부르고 마지못해 나와서 뚫려 하고,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더덥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 네, 바로 하겠습니다. 아, 그 커플로 오신 분. 솔로, 네, 아직 연애 안 하시는 분 계세요? 여기요. 네, 사장님. 손 들었어. 사실 사장님이 저희 팀에서 연애 안 하신다고, 저희 팀에서 연애를 맡고 있어요. 네, 왜 자주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, 이러고 있잖아요. 사랑하는 거 알지? 야, 내 여자친구야. 이러고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. 옆에서 보면, 네가 14번째, 15번째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구나. 저희 연애를 맡고 계신 사장님이 계시고, 어쨌든 연애를 안 하시는 분. 아, 당당하잖아요. 못하는 게 아니라,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나 학업이나 뭐 기타 기회 있는 사람을 안 하시는 분. 너는 군대 때문에 그거. 결혼? 네. 결혼 계세요? 결혼했으니 연애는 안 한다. 손 들어라. 한 두세 분 계시는데, 네, 그런 쓸데없는 소신은 빨리 집어치우시고 연애를 하시라는 의미로. 저희 네 명의 눈물과 혼이 담긴 노래예요. 저희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다 같이 울면서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건 아니야. 갑자기 개그였어. 나 이쁘게 하라 그랬는데. 와, 보컬이 붙였으면 좋겠어요. 저희 공연 다 끝나고 이제 좀 놀다가 나중에 또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코에 붙이고 갈게요, 코에. 아니, 빨간색을 칠하고. 솔로 해체 안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앵콜이에요. 저희 없어요. 온 밤은 찾아와 내 아, 못하겠다. 감정을 잡고 사실 가사가 뭔지 잠깐만. 아, 온 또 밤은 찾아와 내 슬픔을 가리고 사랑 찾아 떠나라고 나를 보고 웃네. 내 사랑 내 젊음은 어디로 갔냐고. 오, 저 산이 저 새들도 나를 보고 비웃네. 겨울 연인들도 겨울네. 나도 내가 미워요. 내 사랑 찾아 떠나요. 내 인생 책임질 그녀 어디쯤 숨어있나요. 제발 손 들어봐요. 함께와 춤춰줄 그녀 언젠가 내 곁에 나타날 거라구나. 너의 신기하나
수 뭐 있나요 제발 손을